손익분기점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투자 자금의 규모와 이를 확보할 방안을 미리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사업이나 각종 입찰에서 여성 기업으로서 가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성기업 설립 과정 및 성공 사례 강의를 맡은 김진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성기업의 성공 사례와 함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기업 설립 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창업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창업은 크게 전통사업 창업과 신사업 창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전통사업 창업은 이른바 소상공인 창업을 말하며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분야는 스타트업 창업이라고 정의하는 기술 기반의 신사업 창업입니다. 스타트업 기업에는 유니콘이라고 불리는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유니콘 스타트업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기업을 정의하는 용어로 2022년 한국 유니콘 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은 CB인사이트 기준 14개,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22개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중 여성이 창업한 유니콘 기업이 한 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컬리입니다. 그렇다면 컬리는 어떤 기업일까요? 글로벌 경영 컨설팅 기업인 베인앤드컴퍼니에서 함께 근무하던 박길남, 김슬아 대표는 신선식품 전문 이커머스 플랫폼 마켓컬리를 공동 창업하였고 현재는 김슬아 대표가 단독으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마켓컬리는 상장을 계획하며 기업명을 컬리로 바꾸고 코스메틱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컬리는 이커머스 플랫폼으로서 해외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KOTC, 화물 운송을 맡고 있는 컬리 넥스트 마일, 식품 및 음료 제조를 책임지는 넥스트 키친, 그리고 전자금융업을 담당하는 컬리페이 등 여러 자회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컬리의 성장을 이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샛별 배송입니다. 이 서비스는 쿠팡, 신세계 등 경쟁사들이 당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자극하고 시장의 변화를 선도했습니다. 시장 내 이러한 큰 이정표를 남기고 있는 컬리이지만 과거 두 창업자는 업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던 중 의기투합해 2015년 마켓컬리, 당시에는 더 파머스라는 이름으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공한 창업 기업과 창업가들은 우리와 다르게 시작했을 것 같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아이디어를 얻는 계기나 첫 팀빌딩은 일상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화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업화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사업체다운 모습을 잡아가기도 합니다. 창업자의 성별과 상관없이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업의 목적이 생계를 위한 것인지, 더 큰 성공을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 설정입니다. 생계를 위해 창업을 결심했다면 창업 후 실제 수익을 실현하기까지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시점을 손익분기점이라고 부르며 창업 아이템에 따라 이 시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익분기점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투자 자금의 규모와 이를 확보할 방안을 미리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예비 창업 패키지나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 자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는 K-스타트업 창업 지원 포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기업의 경우 여성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경진 대회나 여성 창업 지원 혜택이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성 기업 인증 제도를 활용하면 지원 사업이나 각종 입찰에서 여성 기업으로서 가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여성 기업 인증은 공공구매 종합정보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창업이 대중화되면서 성공 신화를 자주 접하게 되어 성공이 쉬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100개의 창업 기업 중 단 2개의 기업만이 엑시트에 성공할 정도로 창업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서 엑시트란 일반적으로 창업자가 창업 과정에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해 현금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인수합병과 기업 공개가 있습니다. 이 치열한 창업 환경에서 엑시트에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창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장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즉,
고객이 반복적으로 우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개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성장 전략을 고려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전 실현을 위해 창업하는 창업자들이 있습니다. 스타트업계에서는 소셜 임팩트 기업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창업의 유형이며 전통 창업에서는 사회적 기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기업의 기본 기능인 수익 모델이 취약하여 시장 내 지속 성장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치 제안을 하더라도 수익을 실현하지 못해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기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비전 달성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의 창업을 고려할 때는 창업 전에 반드시 수익 모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모델이 지속 가능한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업을 계획하실 때 앞서 말씀드린 생계, 성공, 비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기업 설립 과정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이후 사회가 여성 창업자들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기술은 발달했고 인간의 삶은 편리해졌지만 동시에 많은 것들이 파괴되었고 부의 편중이 심화되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세계는 더욱 가까워졌고 코로나19를 통해 전염병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배려하고 돌보며 나누는 기업가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방향으로의 사회 혁신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여성 창업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여성 창업가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우먼 파운더스 펀드와 같은 여성 지원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진출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진출의 경우 미국 대사관에서 지원하는 여성 창업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지원을 지혜롭게 활용하고 전략적으로 창업하여 성공적인 기업가로서 만나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